세 번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십니다.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사본 입안 절차 그리고 바로 밑에 1번 기초조사 찾으셨죠? 동원의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준용 줄만 정했습니다. 민법 41페이지입니다. 41. 예. 41페이지에 1. 기초조사 동그라미 1번인데 준용이란 말 찾았습니까? 이 준용은 민법 시간에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인용을 법에서는 준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니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도제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해주시고 환경성 검토 줄쳐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토제나 환경검토를 아예 안 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의 기초조사에는 토제 포함시켰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체적인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환경성 검토를 포함시킵니다.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관리 계획 기초조사 시에만 등장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기초조사 등의 생략 찾으셨죠. 내년에 시험에 나올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 11, 12 과정에는 예외 그리고 생략이 관한 사항은 무시하고 건너가겠습니다. 우선 지금에는 체계 잡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해나가시는데 우선 박스 속에 1번 보시게 되면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옵니다. 얘가 자주 시험에 등장했고 사실 2018년도에 개정되어 올해 출제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올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에 볼 수 있는 것이 이 6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번은 그냥 지나가 상관없지만 나중에 3번에 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의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 차셨죠. 그리고 박스에는 공고 열람이란 말 보실 수 있고 열람 기간이 14일 이상이란 말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자산체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려면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다만 25조 3항 각호의 사항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변경,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변경, 결정하는 사항 제외한다. 가로 해놓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절차 생략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1, 2까지 안 할 겁니다. 그냥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입안 시에 필요한 절차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은 앞서 시간에 함께 보셨고 한 장 넘기십니다. 중간에 양가로 2번 결정 절차로서 반가로 1번 협의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2번 심의입니다. 협의 심의는 결정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취지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0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50회의 보시게 되면 4번 고시 열람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부에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공부에 다음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은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 군수가 나오지만 이분은 이반권자가 아닌 결정권자로서 시장 군수입니다. 이들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송부 열람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반이 열람, 일반이 열람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고시하고 그 고시사항을 일반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하게 됩니다. 다만 이 열람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구속력 없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30일만 보여줍니다. 구속력 없는 제도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10년, 20년 열람시켜주게 되면 누구나 찾아와서 보여달라고 할 텐데 공무원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구속력 없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며칠 이상? 30일 이상만 보여주고 30일 이상이란 말을 쓰게 된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딱 30일만 보여주겠습니까? 10년간 보여주겠습니까? 공무원 위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딱 30일만.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구속력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용도지역이 결정된 땅을 구입하게 되면 현재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알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도로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인터넷이나 또는 동사무소 방문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땅을 구입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하시면서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에 도로가 설치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나가시는 게 토지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상대방의 경력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한 이력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양가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효과 찾았습니다. 그리고 1. 효력 발생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정되면 고시 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정되면 고시 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초일 산입 불원칙에 따라 다음 날이란 말을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매번 다음날이란 말 집어넣고 틀리게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지원료의 고사는 그날 바로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지정되면 고시 한 날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2번 지정되면 작성 고시입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혀두면 지정되면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니어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지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 위반 추정 없습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 의견대로 직접 지정되면 작성할 수 있다. 작성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정되면 작성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까? 위반권자입니까? 위반권자입니다. 우리 니언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 직접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도 작성은 위반권자 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원도면 승인은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찾았습니다. 지형도면 고시 첫 번째 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작성 추천했습니다.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 승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앞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지형도면을 작성한 자는 위반권자이고 고시는 승인권자인데 만약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위반을 했다면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도지사 승인 필요 없죠. 그래서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누가 고시한다? 도지사가. 이 도지사는 결정권자였죠.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권자가. 작성은 누가? 위반권자가 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위반권자는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경우 위반권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를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하면 몇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위반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도 위반권자입니다.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 차이를 파악하시게 되면 국계법은 국토계획법은 아주 쉬워지십니다. 저는 지금 보면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3번 기득권 보호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기득권 보호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냥 인허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한 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추천했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하던 거 그냥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번은 3월 달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 예외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억 찾으셨죠.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실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사업 또는 공사에 관한 관할 특광 시군에게 신고하고 신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3월달에 해나가실 겁니다. 왜? 3월이란 말을 봤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예를 했다가는 좀 헷갈리고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4번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양가로 1번 찾았습니다. 재금토 찾으셨죠. 그리고 5년마다란 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5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특광시군은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금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입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해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계획법의 중요한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체계입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보신 내용으로서 첫 번째 항상 정리하셨던 것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셨던 것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셨던 것은 절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셨던 것이 효과였습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상하관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다, 하위계획이다. 상위계획입니다.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행정관할구역이 도시 하나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이란 말은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일정한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 도시계획이라 했습니다. 광역은 넓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을 때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 도시계획이라 했습니다. 수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영향 주는 것이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방향만 잡아줘서는 잘 살아보자. 이 도시를 발전시켜보자. 비전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비전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해야 되거든요. 지금 세종시에 살고 계시면서 불편한 것 없다? 없는 도시 없습니다. 서울도 여러 가지 참 좋은 게 많다지만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집입니다. 좋은 집 많긴 많지만 지나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인접한 여러 도시의 위성 도시로서 일정한 교통망을 확보하고 배드타운으로 최초 개발했던 것이 일반적인데 그 배드타운 중에 가장 좀 성공한 자립형 도시가 있다면 성남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광역시의 경우에도 인구가 세종시에 많이 뺏겼거든요. 청주도 많이 뺏겼습니다. 대전 광역시 입장에서는 상생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판단한 상태이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 인구가 세종시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 좀 반대하는 대척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역 만드는 데 있어서도 대전시장은 그거 만들면 괜찮지 이런 입장인 반면 청주에서는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다른 데 사시는 분처럼 이야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장기 발전 방향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것을 집행계획이라는데 그 집행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되게 됩니다. 상황관계 이해되신 겁니다. 이게 되셨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일 필요 없죠. 부문별 계획이 일반적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종합계획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특이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부문별 계획입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특광지군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도시군이라 표현합니다. 그 도시군에는 시군구라 분류는 구 대전의 서구 있지 않습니까? 대전 서구는 도시와 군을
도시와 군에 포함된다? 대전시 자체가 도시이지 대전 서구가 도시는 아니죠. 그래서 도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통망으로 남북축이 형성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순환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순환도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죠. 세종시 인구가 딱 20만이라고 하면 그 순환도로라고 하면 교통체증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 건설지역의 인구가 지금 30만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세종시가 32만이라고 하면 그 32만 중에 25만에서 28만은 건설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요. 조천이나 나머지 외곽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채 10만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건설지역이 20만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게 3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가끔 교통체증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인구가 건설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저 주변 외곽에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만 지어서 모든 문제 해결한다? 집 만들어지게 되면 학교나 병원이나 그런 시설도 함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부권에 걸쳐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이 건설지역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는 겁니다. 그리고 중부권의 개발로 부족하다고 하면 결국은 금남면 쪽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개발사업이라면 바로 산업단 쪽이거든요.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하시게 되면 아파트만 매매 임대하실 겁니까? 공장이나 땅도 하실 겁니까? 다 하시는 게 돈이 되십니다. 다 하시는 게 돈이 되십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대출이 막혀 있거든요. 대신 우리 아파트 공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아파트 공장이라고 하면 요즘 분양 잘 됩니다. 아파트 공장은 내가 사업자 아닌데 불구하고 아파트 공장 받겠다고 하면 하루 만에 사업자 등록 가능하고요. 80%까지 제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규제 받지 않는 다른 쪽으로 피하는 요령도 필요하십니다. 대신 그 아파트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셔야만 중개가 어느 정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달랑 6개이지만 공법은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파트를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률을 혼자 공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도 있으시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2년 몇 개 된다고 하면 그 분야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시면서 법을 같이 해석하고 어떤 부분에 내가 중개할 수 있는 포인트인지를 같이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세상 2년 중에 가장 오래가는 인연이 뭔지 아십니까? 혈연입니까? 최순실 씨 사건 보니까 따님도 못 믿겠던데요. 애초에는 조카만 못 믿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따님도 못 믿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연 오래 안 가더라고요. 학연이 제일 오래 가십니다. 이 학연이라는 게 4개월 전에 함께 고생하고 함께 힘들어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같이 자격증 따거나 합격했던 그런 인연이시거든요. 그게 오래 가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대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북축, 동서축에 순환도로로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최근 서울 같은 경우는 외곽순환도로 외 제2외곽순환도로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동서축 외 이를 상호연계하기 위한 순환도로도 또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세종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종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을 뭐란다? 집행계획이 되게 됩니다.
저 집행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제시된 방향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집행은 여섯 가지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우리 세종시 행정관광구역 전체에 걸쳐 용도지구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히 공주 쪽은 함부로 개발 못합니다. 아마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서운한 곳이 부여 공주입니다. 백제문화재이거든요. 손 못댑니다. 만약 그런 쪽이라고 하면 자연환경 보호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금강 일대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한 곳이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연약지층이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농사만 지어야 되지 그곳에 대형 건물 건축했다가는 건물이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어디를 개발 가능한 도시로 할 것인지, 어디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 집행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도로나 학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만드는 것,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무엇이다? 집행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앞서 두 가지 계획과 달리 구속력 발생한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위법 부당하면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죠. 구속력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도시와 군은 계속되는 것이죠. 반면 광역계획군에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목적 달성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이러한 행정계획과 관련된 개념 파악하셨다면 두 번째 대상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국도. 올해도 틀린 정답으로 나왔던 것이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한다? 틀립니다. 우리가 약속하셨던 존에 관한 개념은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제발 할 수 있다 해주십시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 개념 잡아나가시게 되면 문제 풀 게 많아집니다. 올해도 틀린 정답이 시도지사는 광역계획권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든요. 하여야 한다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 그거 답을 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은 국도만 지정하는데 특별시장, 관시장이 지정한다. 그런 취지라면 틀렸다는 거 파악하면 정답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이 국도. 특별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주와 천안 사이에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면 도의사가.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있는데요. 이 대전광역시에는 서구, 중구 있을 겁니다. 서구와 중구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합니다. 대전은 대전이 광역시이지 대전 안에 구가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는 국도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와 군을 단일하게 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인접한 특광 시군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고, 협의 성립하면 가능했죠.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게 소속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인접한 특광 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된 상태라면 가능한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생략할 수 있는 도시와 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반면 기본계획이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본인은 아니지만 주변에 알고 계신 분 중에 꿈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보셨다고 하면 기본계획 생략은 가능하다. 하여튼 지금 우리 꿈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가족분이 가서 중개사 자격증 따오라고 했다고 하면 빨리 외제차 뽑아주는 걸로 계약 체결하시는 게 합격의 비지름길이십니다. 그거 걸려있으면 공부 안 하신 분 제가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에 관한 내용 구분해 주시고 도리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구역권의 지정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의 도리상의 시군이라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돼 우리 약속하신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사실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승인은 장관이 했습니다. 장관이 하던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라면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이 수립하게 되면 한 5년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았던 것이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 권한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광은 직접 도에 속한 시장 군수라면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도가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각각 몇 개씩 있다? 세 개씩.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계획 권정하고 3년 경과되도록 승인신청 없거나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도지사는 3년,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공동 수립,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각각 몇 개씩, 세 개씩 있다라는 걸 한번 나중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왜? 30회 시험, 내년 시험에, 29회 시험, 올해 시험에는 국도 가지고 시험에 냈기 때문에 내년에도 광역도시계획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수립권자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수립권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땡! 틀립니다. 기본계획은 자기가 직접 수립하는 것이지 남이 수립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때문에 틀립니다. 도에 속한 시장 군수라면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은 3년간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반 결정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개 있죠. 위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결정권자인 국토교통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지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발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국토가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데 35회쯤에 나올 겁니다. 35회 때까지 같이 공부한다? 이건 아닙니다. 얘는 모의고사 용이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반과 관련되어 제안에 관한 사항 보셨습니다. 제안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기, 지, 산, 대 네 가지를 이반 제안할 수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며 지, 산, 대 세 가지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없고 오직 관리계획에만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 효과 광역도시계획은 볼 거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죠. 효과 문제로서 효력 발생은 지정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지정되면 고시한 날. 그리고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하던 일 그냥 계속하면 되죠. 기득권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게 행정계획과 관련된 기본 체계입니다. 아마 제가 1월달 정도나 좀 늦어도 3월달 정도라고 하면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 한 장짜리 하나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이 목차에 따라 전체 흐름을 계속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바로 집행 계획이었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은 1.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입니다. 그래서 새로 농림지역 지정하는 것,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 용도지역 지정 변경이 바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 시, 수, 도라는 말 기억나죠? 개발자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인프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말한다? 기반시설을 합니다. 저 기반시설의 설치를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런데 저 인프라는 도시군 관리 계획 외 방법으로 사립학교나 또는 개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립학교 만들거나 개인병원 만드는 때에는 소재지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고 만듭니다. 기반서를 세종시장에 허가받고 만들게 되면 걔는 계속 기반시설이지 도시군 계획설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설은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때
도시군 계획서를 대는 것이고 세종시장의 허가받고 만드는 기반설은 그냥 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병원 우리 세종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이번에 충남대 병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충남대 병원을 만약 세종시에서 또는 충남도에서 나라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만들게 된다면 걔는 도시군 계획설이고요. 서울의 삼성의료원이나 또는 성모병원 같은 게 성모병원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걔는 병원 만들 땅을 매입해서 세종시장에게 허가받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걔는 뭐다? 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것은 얘는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한 것만 집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우리가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4번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입지구의 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봐주시는 게 바로 무엇이다? 집행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이 하나하나 체계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공부하시는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십니다. 우리 55페이지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찾으셨죠? 얘를 봐주십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 국토에 걸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이 도시 지역은 기본적으로 개발 목적의 땅을 도시 지역이라 표현하고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 개 용도 지역은 비도시적 비개발 목적입니다. 하나 정리해 줄 것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적이다. 세종시는 도시적이다. 드립니다. 세종시는 도시일 뿐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은 도시이지 도시적 아닙니다. 대전은 도시이지 도시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이나 세종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노지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곳은 도시지역이라 하고 농사짓는 땅 또는 금강이나 공주경계선 지역이라고 하면 자연환경이나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놔두는 땅인데 그러한 곳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각각 그 성격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도시지역인 동시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용도 지역을 구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은
중앙에서 만든 것이 있다면 법률이고요. 법률 시행, 아, 법률과 명령이고,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얘를 조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만든 법이 무엇이다? 조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만든 법 중에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그것을 법률이라 하고, 대통령이 만들면 시행령이라 하며, 장관이 만들게 되면 시행규칙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명령, 장관의 명령, 그것을 명령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시험 보시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법령상 문제를 시험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만든 법은 무엇이다? 조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제와 관련되어서는 법령에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깐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우리 용도지구 있거든요.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필요한 지역에 걸쳐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9개 종류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9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조금 이따 함께 보실 겁니다. 저 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필요시에 지정하기 때문에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만 있다면 용도지구의 중복 지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는 이제 법령이란 말 써도 상관없죠.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례로도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는 게 용도구역이거든요.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시 수도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네 가지를 함께 보셨는데, 얘는 각각 고유의 지정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필요한 때 개발제한구역과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용도구역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상업지역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반토막 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만약 내가 가진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당한다고 하면 그때는 반토막 나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 등으로 지정되게 되면 나는 10분의 1이 되어버립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워낙 심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쉽게 지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무엇에서만? 법률상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지금 봐주십니다. 그리고 칠 때 되셨습니다. 연속해서 1시 반까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쉬었다가 40분에 끝내는 게 낫겠습니까? 쉬었다가 40분에 끝내는 걸로. 예, 쉬었다 하십니다. 대신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우리 시험에 매번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면 만만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게 가능하실 겁니다.